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이제 수혜주, 그리고 피해주, 또는 이제 농산물 가격이 하락을 하면 또 수혜주와 피해주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농산물 가격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농산물 가격이 미쳤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 부분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원자재라고 하죠. 뭐 구리라든지 또는 금속 가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유가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농산물 가격도 상당히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이런 농산물에 대한 상승과 하락 부분이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그것이 일단은 미국에 대한 금리와 그리고 달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미국에 대한 금리와 농산물 가격에 대한 추이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가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더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2018년, 19년도에는 점진적 금리 인상을 이뤘었는데요. 그런 점진적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다시 한번더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다는 거죠. 자,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제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금리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미국의 금리가 상승을 할 때는 농산물 가격이 일부 하락을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오히려 또 농산물 가격 자체가 상승할 때는 대체적으로 미국의 금리는 초저금리를 유지했던 적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미국의 달러에 대한 추이인데, 달러가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달러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통화량이 증가를 할 때는 농산물 가격이 일부 상승을 할 때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선진국이라는 이 달러화를 찍어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가 바로 화폐에 대한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 농산물을 생산을 해내는 곳은 대부분 다 개발도상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달러를 좀더 많이 찍어내면서 화폐에 대한 가치를 낮추는데, 이 농산물에 대한 가격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시중에 달러가 많이 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산물 가격이 가만히 있더라도 올라가는 듯한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농산물 가격 자체는 그대로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에 대한 가치 자체가 높아진다면 자연스럽게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내려가는 부분 자체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농산물에 대한 가격도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이 가장 첫 번째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 부분 자체는 쉽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뭐 기상이변이라든지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움직임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외적인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폐에 대한 가치와 또는 금리에 대한 변화가 될수 있겠죠. 그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면서 농산물 가격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대한 금리는 꾸준하게 하락을 해 왔는 상황이었고,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가지 바로 달러도 상당 부분 찍어내는 경기부양책 계속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산물 가격도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요. 국제 설탕 가격입니다. 뭐 설탕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원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설탕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2017년도 가격대까지 현재 다시 한번더 상승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 그림이 이제 옥수수 가격입니다. 자, 옥수수 가격은 별표를 해놓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 옥수수가 중요한 것은 이 옥수수를 가지고 우리가 사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사료에 대해서 주요 원료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옥수수, 우리가 전분이라고 하죠. 또한 가지가 바로 대두가 됩니다. 콩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섞여서 사료를 만들어내는 부분이고, 이 대두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바로 또 중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0년도, 11년도에 있는 고점까지 현재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국제 대두 가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도, 2013년도에 대한 고점까지 다시 한 번 더 대두 가격이 현재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대두에 대한 수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바로 중국의 하나의 카드였는데, 국제 대두 가격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면서 중국은 하나의 카드를 잃어버리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중국이 현재 대두를 수입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큰 타격을 받지 않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미중 간의 이런 분쟁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중국이 마땅히 꺼낼 카드가 온당치 않다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국제적인 대두 가격과 농산물 가격, 그 옥수수 가격이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가격들이 상승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자, 시장은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때 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일단 비료 관련주들이 주로 움직입니다. 비료 관련주와 사료 관련주가 움직이는 이유는 일단은 비료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은 농산물 자체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더 좋은 비료를 뿌려 가지고 체질 개선을 나서겠다는 거죠. 더 좋은 또는 더 풍부한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기 때문에 비료 관련주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사료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사료에 대한 주원료가 옥수수와 대두기 때문에 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료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또 수혜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농약 관련주도 이제 비료 관련주와 똑같은 부분에서 지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곡물 관련주도 곡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라서 함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농기계 관련주도 비료 관련주, 농약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에 대한 체질 개선과 또는 수확을 좀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주식시장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반대로 이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음식료 업종들을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뭐 대상이라든지 CJ제일제당 또는 농심 또는 이제 대한제분 같은 기업들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은 의아한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뭐냐면 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때 사료 관련주는 그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고 음식료는 같이 가공을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피해가 된다고 분류를 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와 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음식료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음식료 값의 상승을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동물이 먹는 것이다 보니까 비교적 규제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격 상승이 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은 오히려 농산물가에 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사료 관련주는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음식료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료 가격에 대한 상승은 정부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올리지는 못하고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 관련주로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농산물 가격에 대한 하락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과
또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상승을 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함께 보셨는데요. 최근에 이런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농산물 가격 자체가 꾸준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하실 때도 반드시 실적적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시면서 적자 기업은 제외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